이세 씨의 소감발성으로 저자세 진실의 무대를 열었습니다. 아, 좋아. 자, 과연 어머 잘할 것 같아. 진짜 잘할 것 같아. 마이크 잡으면 너무 자연스럽냐? 이거 봤지? 틀어짐이 없어. 틀어짐이. 설마 그때 성악가라고? 원장님 같기도 하고 사실. 실력자 같지? 이겼다. 자세도 너무 똑같아.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예. 자 마지막으로 우리 리인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? 아니, 그러니까 좀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나. 단언컨대 목소리에 힘이 있다. 아. 지금까지 너목 보여서 보지 못한 와.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. 굉장히 째려보는 눈빛이 네.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게 어머 세상에 왜 그렇게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샵 가시면 네. 미용실 원장님이 남성분들의 말투가 네.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요? 있어요 단한 건데 예. 확실히 잘라드리겠습니다 네.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3번 미스터 시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어 되게 궁금해 오. 손에 땀이 나 어떻게 할까? 오 저거 나온다 저거 나온다 어 뭐가 또 나와 뭐야 뭐지? 어? 실력자일지 음치일지 3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할 거야? 난리 나는 거 아니야? 어이 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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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 어머 어 전율도가 지금 그래서 클래식이 있는 거 제발 제발 잘해주세요 실력자라면 청량 폭발 성악가 음치라면 청담동 미용실 음치 원장 어머 어머 뭐야 어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. 여자분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. 3번과 또 망했어. 3번 진짜라니까.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이거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? 오케스트라가. 아, 제발 제발 잘해주라. 실력자야. 저거 봐.
예. 당황스러운데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성악가이자 뮤지컬 배우인 루이스 초이라고 합니다. 와. 반갑습니다. 와. 이 사람 분은 모셔놓고. 그러니까요. 상담동 원장님이다. 이런 거 아직 있었네요. 카운트 테너 창법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. 배우시게 됐어요?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 음반을 흥얼흥얼 따라 듣다가 실례가 좀 안 된다면 네. 조수미 네.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연습했다. 그래요. 네. 사사오